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을 일컫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에 투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싱싱을 운영하는 PUMP는 알펜루트 자산 운용을 비롯해 코어 인베스트먼트, 선 엔트리 자산 운용, 캡스톤 파트너스의 공동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투자 규모는 60억 원으로 이번 투자까지 누적 투자액 7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설립 6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로 시장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PUMP는 그간 서울 서초와 강남 지역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싱싱을 시범 운영하는 중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가입자 3만 5천여 명에 이용 횟수가 1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시장성을 확인했습니다. 내달부터 정식 서비스에 돌입합니다. 특히 라이프케어 전문 브랜드 띵동과 협업에 나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띵동의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호출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용자가 호출을 하면 띵동의 메신저가 30분 내에 호출 지점에 도착해 배터리를 교체해주거나 이용 불편 사항을 해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투자사들은 이러한 협업 모델과 이용자 폭을 넓힐 수 있는 적절한 요금제 책정, 전문 보험 적용 등 운영 수단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밀한 케어 서비스를 펼치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싱싱은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올해까지 서울은 물론 수도권 일부까지 서비스 지역을 대대적으로 확장한다는 청사진입니다. 이미 전동 킥보드 1만여 대의 추가 공급까지 나선 상황입니다.